반갑습니다. 그동안 제가 20개가량의 스마트폰으로 그리기에 대한 영상을 올렸는데요. 특히 그림을 시작하는 초보님일수록 다른 재료보다 이제 스마트폰이 좋은 이유를 5가지로 정리를 해봤어요. 그런데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사용법 난이도와 스마트폰 화면 크기에 대해 먼저 말씀을 드려야 할것 같아요. 첫 번째로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는데요. 여기 공룡 스티커 보이시죠? 네, 이 앱은 초등학생용입니다. 그리고 60대에서 70대 분들이 이제 현장 수업도 아닌 온라인 수업에서 이렇게 따라 하셨습니다. 제가 보정하지 않은 거예요. 생애 처음으로 그리신다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리고 화면, 스마트폰의 실제 화면 크기는 가로 70cm, 26인치 TV보다 더 큽니다. 제 폰이 이제 갤럭시 A31인데요. 26인치 TV보다 해상도가 훨씬 더 높죠. 그래서 뭐냐면 예를 들어 그림 속의 집이 아주 작을 때 작게 그리는 게 아니라 화면을 확대해서 크게 그리거나 크게 그린 다음에 줄여서 합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스마트폰이 그림 배우기 쉬운 이유. 첫 번째, 재료비가 전혀 안 된다. 앱에는 여러 가지 도구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색연필, 마카, 뭐 이런 재료랑 쉽게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가격이 도합 85만 4천 원이네요. 그림 시작하려 할때 가장 부담이 되는 게 재료비죠. 스마트폰 그림은 전혀 재료비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올린 그림들 대부분은 손가락으로 그렸고, 그리고 가끔 10,000원짜리 터치펜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자, 두 번째, 되돌리기를 할수 있다. 그림 배우는 초기에 대부분 열심히 그린 그림이 잘못될까봐 뭔가 더 하시는 거를 어려워하십니다. 이런 것은 그림이 늘지 않는 첫 번째 이유기도 합니다. 그치만 스마트폰은 내가 한 어떤 것도 되돌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따라 그리면서 형태 배우기. 이거는 사진이나 그림을 옆에 두고 밑에 두고 그 위에서 이제 덧그리기 하는 방법인데 처음 그려보는 형태를 이렇게 해보면 훨씬 더 빨리 익숙해져서 쉽게 배우게 됩니다. 그냥 이렇게 보고 그리는 것보다 위에서 본을 계속 따라 그리면 그 형태가 외워지잖아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색 추출로 그림의 색 배우기. 이거는 뭐냐면 대부분 초보일 때는 형태가 어느 정도 되는데 색이 촌스러워요. 이렇게 푸념하시곤 합니다. 사진의 색 또는 그림의 색이 다르고 같은 그림이라고 해도 좀더 세련된 색 조합이 있습니다. 좋아하는 그림의 색을 이제 추출하기로 하면 어떤 색을 사용했는지 알수 있어요. 이 방법을 이용하면 훨씬 쉽게 멋진 색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바꾸기. 디지털 그림에서 이 스마트폰, 뭐 태블릿, 뭐 이런 거, 그다음 PC, 이게 다 디지털 그림이라고 하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레이어라는 기능인데요. 여러 개의 유리판에 소재를 따로따로 그리는 것과 같아요. 이렇게 합치는 거죠. 이 방법은 그림이 완성이 되어도 어떤 모양, 크기, 색, 위치 이런 거다 바꿀 수가 있고요. 배경도 바꿀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특히 초보님에게
스마트폰이 그림 도구로 좋은 다섯 가지를 알아봤는데요. 그림을 쉽게 배우고 싶으시다면, 또 빠르게 배우고 싶으시다면, 그리고 150가지 이상의 많은 색을 갖고 싶으시다면, 또는 사진을 그림으로 그리는데 도움을 받고 싶으시다면, 또 어디서든 그리고 싶으시다면, 저는 전철에서도 핸드폰으로 자주 그림을 그립니다. 그리고 그림 계획을 손쉽게 하시고 싶으시다면, 또 장차 아이패드로 그림을 그리고 싶으시다면, 저와 함께 그림 그리기 스케치앱으로 시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메디방 같은 도구들도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 앱이 제일 쉬운 것 같아요. 그림 그리기로 더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